자, 흰색 차량 앞에 있는 저 남성 주변에 누가 있나 좀 요리조리 살피더니 본인 슬 잡고 기어오릅니다. 그러고는 아예 그냥 엎드려 밀착을 하더니 몸을 이리저리 저렇게 막 하면서 말이죠. 네. 아,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? 자,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또 이제는 본인 세서 저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이번에는 조수석 쪽으로 측면을 가더니 옷깃으로 저렇게 닦고 또 한참을 몸을 막 흔들면서 밀착을 하죠. 아, 자, 교수님. 정말 이 지경이라면 말이죠. 딸 가진 부모님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인간의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보기가 너무 지금 불편하네요.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. 지금 저 남성이 누군지, 어디서 찍힌 건지, 저 차는 누구 것인지 지금 전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일각에서는 저 남성이 메카노필리아라고 해서 뭐 자동차, 기계, 배, 오토바이 뭐 이런 기계에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메카노필리아 증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흔치 않은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그런 성도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더 이제 알아봐야 하겠지만 아주 불쾌합니다. 야, 약간 좀 저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